자, 정윤회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어차피 내일도 재판 받거든요. 네. 재판도 많이 남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나도 오늘만 남았고. 보고 살아요. 괜찮아. 제 아궁이 잘렸어요. 다 잘렸어요. 너 지금. 자, 그 나는 괜찮은데 네. 괜찮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감당할 뭐, 수 있겠어? 괜찮아. 자,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가 95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유라가 96년도에 태어나. 94년도에 최태민 씨가 돌아가셨죠. 94년에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정유라가 96년 태어나니까 문제 없어. 그런데 정윤의 아버지 정관보가 말하기를 걔네 결혼하기 전에 애를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 95년에 결혼했는데 애를 데리고 왔는데 96년에 애가 태어나냐 말이야. 이상하잖아. 그리고 어르신이 착각한 거 아니야? 합격. 야, 아무리 착각해 자기 손주가 뭐 결혼하기 전에 태어나지 그걸 왜 몰라? 야,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 줘.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정유라 학교 다닐 때 중학생이었는데 야, 저게 어떻게 중학생 얼굴이야?라고 많은 사람들 얘기를. 아니, 그 노안이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네네.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에이, 진짜. 에이. 왜? 여기서. 아니 사실은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재에서 정유라 임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애 낳고. 네, 했어요. 근데 까지를 못하니까 뭐 했을까요? 그냥 애만 달았었지 우리가. 네,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 기자 잘 아실 것 같은데. 저 잘 알죠. 저는. 네. 저는. 말을 못합니까? 그럼 아직 깔 때가 아닙니까? 아니 저는 저기. 아니 그냥 나이는 속인 것 같다 할 수 있잖아. 아니 저는 유언니가 살던 집도 가봤거든요. 네. 얘가 로맨티스트여가지고 로맨티스트여서 고2 때부터 만나서 좀 지내고 나중에 이제 집에서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보험을 깨가지고 집을 나가요. 로맨뭘 가지고 짱이다. 예. 네. 얼마나 순수해요. 네, 순수하네요. 아,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그 신도림에 살던 그 친구인가요? 아, 신림동. 신림동, 네. 신림동. 네. 아니 근데 아, 지금 마이크 가리고 계십니다. 아니 오픈할 것까지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오픈할 것까지 나는 오픈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저는 글 쓰는 사람이어서 마이크만 잡으면 네. 자꾸 실수해요. 정청래 의원 저기 뭐지? 출판 기념회 갔는데 저기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심각했어요. 아니 좋았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최고의 그 막 발언이지 뭐. 그러니까, 최고의 풍자인데. 아니 뭐 일단 하시고 나중에 잘라 이 작가 잘라서 한번 잘라드릴 테니까. 아니 뭐를 하죠. 나이를 속였다 이거 있다. 아, 나이를 속였다고 저는 그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예, 예. 최순실에 네. 30년 넘게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네. 최순실의 임신한 장면은 못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아니 그 아니 그 박수 왜 박수 주지? 그 친구들이 못 봤다는데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어쩔 거 어쩔 거야 괜찮아. 아 근데 뭐 지금 그 최태민의 최태빈과 뭐 박근혜 딸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루머 있잖아.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러면.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왜냐면. 나도 그건 말 안 돼. 그, 김재규가 작성한 중정 보고서 보면 이 양반이. 아, 육체와 영혼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 아니, 아니, 이 양반이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는데. 그 전에 이미 발기가 안 돼. 결국은 전부 다 관계를 못 해요. 왜? 발기부전으로. 발기부전이야. 그런데 94년도에 죽었는데, 그 뭐, 됐을까? 뭐 몰라. 안 야, 야.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봐. 아 근데 나이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뭐 학적분이 뭐니 다 남아 있을 텐데. 그거야. 뭐. 아예 그 학적부나 그런 걸 다 그럼 여태까지 속이고 살았단 얘기인가? 원래 그 집안이 아. 그쪽 서류에 좀 하긴 그거 가능할 순 있지. 아 늦게 신고하면 되는 거지. 네, 늦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예. 네. 나도 씨 한 살 늦게 됐는데 늦게 신고한 게 뭐가 문제야? 몇 살 늦게 신고한? 이 새끼 박박 웃기잖아. 지금 한 살 늦게 된 거라고. 나이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자. 네. 하여튼 그렇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루머를 물어보는 거야, 루머를. 이거 나를 보내기 위한 방송이네. 어? 그런 소문은 말이 안 되고, 따로 있다, 따로. 아니, 저는 그런 건 몰라요. 아, 그런 건 몰라요? 네, 그리고 저는, 사랑은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이어서. 그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네. 정윤혜 씨하고 최준 씨는 어떻게, 진짜 비행기 타다 만났나요? 저기
무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사의 보안요원. 예. 그러니까 스튜어드 중에 그런 보안요원, 그 무술요원이 한 명씩 있는데 그렇게 됐었는데, 비행기 타다 만났다고는 안 보고, 안 듣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진 않고요. 최태민 씨의 보디가드. 최태민 씨의 무관으로 채용돼서 정윤혜 씨가 최순실 씨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네. 항공사 보안요원은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경찰도 조금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직업도 조금씩 갖고, 정윤혜 씨도 직업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과거에 또 다른 여자도 있었고요. 뭐, 그런 가족도 있었고 그랬는데, 직업이 많았는데, 결국은 마지막 직업은 최태민 씨의 보디가드, 무관,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태민 씨의 보디가드였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 당시에 최태민 씨의 어떤 그 사람이 자연인도 아니고, 일단 약간의 사자 종교인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막판은 그래도 굉장한 권력자였죠. 그 시간에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가능한가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최순실 씨하고 정윤혜 씨하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항상 앞에 최순실 씨가 가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정윤혜 씨는 점잖고 조용히 이렇게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혼을 2014년도에 합니다. 예, 이혼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가족들도. 그러면 정윤혜 씨는 이혼과 동시에 아웃된 건가요? 박근혜 눈에서? 아니면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가 이혼하면서 아니, 정확히 거잖아요. 박근혜 눈에서 아니면 최순실 눈에서?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몇 가지, 뭐, 볼 수 있는데, 원래 최순실 씨하고 정윤혜 씨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네. 이 최순실 씨가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정윤혜 씨는 가만히 보고 있고, 이런 네. 이유였는데, 아시다시피, 정윤혜 씨도 우리 국가 권력의 2인자입니다. 1인자는 뭐 최순실 씨라고 그렇죠. 했고, 2인자는 정윤혜 씨고 박관철 씨는 3인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3인 세 번째가 정유라 씨고 그 4인이 박근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윤혜 씨가 지금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십상시 이런 얘기를 나누는 이 보좌진들을 다 꾸려줬죠. 그렇죠. 꾸려줬는데 그래서 박 대통령하고 라인이 좀 있습니다. 라인이 좀 있는데 라인이 좀 있었고 굉장히 깊은 역할을 하고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최순실의 눈에 밖에 납니다. 이런 게 조금 더 있는데 참 나 여기 책 때문에 나오라고 해놓고 진짜 자 그런 거는 나중에 기사로 쓰세요. 네. 기사로 쓰려면은 이 책이 팔려야 돼요. 악마 기자 정의사들 많이 예.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이렇게 좀 망설일 때마다 한 번씩 공부해주고 또 맑게 끌어내고 이러는 그렇죠. 거지 뭐. 네.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나오잖아. 저기 순득 씨가 옷도 해주고 뭐도 챙겨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순실 씨가 그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차은택 씨가 우리 저기 최순실 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실세가 되죠. 뭐 장관을 만들고 수석을 만들고 그리고 네. 그 주변은 장관 수석 그 위에 차은택이 있었고 차은택이 가지 않으면 되지 않았으니까 다 차은택 눈을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산자부 재경부 다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힘이 있다 누구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차은택 씨가 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또 저 최순실 씨의 눈밖에 조금 납니다. 이 갈등이. 아, 너무 잘 나가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바했구만, 오바. 그 전에는 고영태 씨를 먼저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고영태 씨를 먼저 알았는데 고영태 씨가 이렇게 가다가 오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눈밖에 조금 나고 그래요. 오바만. 자, 그러다가 그런데. 언니가 이뻐해주면 이뻐해준 만큼만 잘해야지. 수염을 뜯으려니까 이렇게 싸대기가 저기 정윤혜 씨도 이렇게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비서진을 꾸려줄 정도로 그 신망도 있고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최순실 씨가 이렇게 카트를 하는군요. 카트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차은택
이름이 아직 뭐 나오지도 않고 이랬을 때인데,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해, 뭐 3위가 박근혜라고 박관석 형이 말했는데, 이혼과 동시에 이 2위가 차은택으로 교체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그럼 맞는 거예요? 누구도 최순실과 정윤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이혼했어도? 네. 오히려 차은택이 문화체육계 황태자였고, 장관이나 수석, 심지어는 국무총리보다 더 힘이 셌다고 하더라도 정윤의 최순실 자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은택이 이인자처럼 행세를 하니까 최순실 눈밖에 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영태, 차은택 이 친구들은 최순실 씨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그냥 아는 누나 동생 관계인가요? 자, 나 이거 얘기하면 진짜 안 돼. 알겠습니다. 예, 악마 기자 정의사제를 많이 쓰시나. 아니, 안 돼. 그 군자금을 통해서. 야, 사지 마! 여러분,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알아서 다 판단하시라 믿고. 그러면은, 최순실 얘기는 너무 지금 달아올랐어. 다른 데 갔다가 옵시다. 다른 데 갔다 또 온다고? 와야지, 다른 데 갔다가. 요즘 JTBC에 밀리고 계시니까. 아니, 난 진짜, 제가 이런 큰 이슈, 특별히 대통령 친인척 이슈는 제가 전공 분야잖아요. 네. 한탕씩 해야 되는데, 요새 JTBC 손석희 선배한테 너무 밀리고 있어가지고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이거 여기서 지금 그냥 뭘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